안녕하세요. 다나 작가 채널입니다. 사기 열전, 저리자 간모 열전. 아들이 살인했다는 말을 듣고 북을 내던진 어머니. 간모는 하체 사람이다. 그는 하체의 사거 선생을 모시면서 백가의 학설을 배우고 그뒤 장이와 저리자를 통해 진나라 해왕을 만났다. 해왕은 그를 만나보고 기꺼이 장군으로 삼아 위장을 도와서 한중 땅을 정벌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해왕이 죽고 무왕이 왕위에 오르자 장이와 위장이 진나라를 떠나 동쪽의 위나라로 갔다. 촉후휘와 그 재상 진장이 반란을 일으키자 진나라는 간모를 시켜 촉나라를 평정하게 하였다. 맡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간모를 좌승상 삼고 저리자를 우승상으로 삼았다. 진나라 무왕 3년에 왕은 간모에게 이런 말을 했다. 과인은 삼천 길을 넓혀 휘장이 쳐진 수레를 타고 가서 주나라 왕실이 되었다고 보고 싶소. 그렇게만 되면 과인은 죽어도 썩지 않을 것이요. 간모가 말했다. 청컨대 신이 위나라로 가서 약속을 맺어 한나라를 치도록 해주시고 상소에게 저를 돕도록 해주십시오. 간모는 위나라에 이르자 향수에게 말했다. 당신은 돌아가서 왕께 위나라는 신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왕께서는 한나라를 치지 마십시오라고 하더라고 말씀드리시오. 이번 일이 이루어지면 모두 당신 공으로 돌리겠소. 이에 상수는 돌아가 왕에게 간모의 말을 전했다. 왕은 식양까지 나가 간모를 맞아 한나라를 치면 안 되는 까닭을 물었다. 간모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한나라의 의향은 큰 현입니다. 상당과 남양에서 이곳에 많은 재물과 식량을 쌓아 놓은 지 오래입니다. 현이라고는 하나 사실은 군입니다. 지금 왕께서는 수많은 험준한 곳을 넘어 천리길을 가서 공격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 효자로 유명한 정삼이 비읍에 있을 때 일입니다. 노나라 사람 가운데 정삼과 이름과 성이 똑같은 자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삼의 어머니에게 정삼이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어머니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태연하게 배를 짰습니다. 조금 뒤또한 사람이 와서 정삼의 어머니에게 정삼이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했지만 역시 태연하게 배를 짰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 또다시 한 사람이 와서 정삼의 어머니에게 정삼이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하자 그 어머니는 배짜든 북을 내던지고 배틀에서 내려와 담을 넘어 달아났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어진 정삼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세 사람이나 그를 의심하자 정말인가 싶어 겁을 먹었습니다. 지금 신은 정삼처럼 어질지 못하고 왕께서 신을 믿는 마음도 정삼의 어머니가 아들을 믿는 마음만 못합니다. 또한 신을 의심하는 자가 어디 세 사람뿐이겠습니까? 신은 왕께서 북을 내던진 정삼의 어머니처럼 신을 의심하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지난날 장이가 서쪽으로 파와 촉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북쪽으로 서하의 바깥 촉당을 개척하고 남쪽으로 상용을 얻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장이가 위대한 곳을 세웠다고 하지 않고 선왕이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또 위나라 문우 때 악양은 장군이 되어 중산을 쳐서 3년 만에 빼앗았습니다. 악양이 돌아와 싸움에서 이긴 공을 논할 때 문우는 악양을 헐뜯는 문서 상자를 내보였습니다. 악양은 두 번이나 무릎을 꿇어 절하고 고개를 조아리며 이번 승리는 신의 공이 아니고
주군의 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은 떠돌아다니며 벼슬 사리는 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절이자와 공손석 두 사람이 한나라를 지킬 생각으로 신의 계책을 이러쿵 저러쿵 헐뜯으며 망개스는 반드시 저들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왕께서는 위나라 왕을 속이게 되고 신은 한나라 재상 공중치의 원망을 싸게 될 것입니다. 왕이 대답했다. 과인은 그들의 비방을 듣지 않기로 그때와 맹약하겠소. 마침내 성상 간무를 시켜 병사를 이끌고 의향을 치게 했다. 다섯 달이 지나도 빼앗지 못하자 정말 절이자와 공손석이 간무를 비난하고 나섰다. 무왕이 간무를 불러들여 싸움을 멈추게 하려고 하자 간무가 말했다. 식양은 아직 그곳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무왕이 말했다. 맹약한 것이 있소. 무왕은 간무에게 크게 군사를 일으켜 다시 공격하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적군 6만 명의 머리를 베고 마침내 의향을 빼앗았다. 한나라 양황은 공중치를 사자로 보내 용수를 구하고 진나라와 화친을 맺었다.